자, 함수 그래프 파트죠. 자, 함수 그래프.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거야. 우리가 미적분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거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쉽게. 맞죠? 내가 이제 그런 요령을 익히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 내용이 엄청 중요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배우는 이 파트는 다항 함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뭐 초월 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지금 그리진 않지만 그래도 다항 함수의 그래프라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그 다항 함수일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초월 함수일 때는 추가적으로 더 나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에 대해서. 근데 꼭 알아놔야 될 거는 무조건 f'x를 구하세요. 이거는 일단은 첫 번째. 그리고 f'x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구하세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 왜 구해야 되냐면 그 값을 찾아야 되거든. 맞죠? 그러니까 0이 됐다라는 지점을 알아야 그래프에 굴곡이 생기는 지점을 내가 체크할 수 있거든요. 맞죠? 자, 요걸 구하고 그 다음에 증감표, 난 이딴 거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뭘 구하라. 증감표 대신에 나는 똑같은 말로 f'x의 그래프를 그리죠. 당연히 증감표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증감표로도 정리할 수 있는데 f'x의 그래프의 해석에 대한 내용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증감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f'x의 그래프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나는 f'x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많이 정리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바로 개형 그림이에요. 자, 말 그대로 fx의 개형입니다. 개형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래프는 아니에요. 그래서 개형을 그려놓고 좌표를 정확히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죠. 다시 정확한 그래프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보지 말고 어떠한 f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f'x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점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 맞죠? 또는 그래프에서는 극값 또는 기울기가 0이 되게 하는 이렇게 완만한 지점이 되는 지점 찾고 굴곡이 생기는 지점을 찾고 걔를 가지고 우리는 개형을 그린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뭐 계속 쓰는 거라서 이제 뭐 순서 따위 잊어버리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앞에서 풀다 보면. 그 다음,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그래프는요 다함수라고 했죠. 그러면 다함수라는 말은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4차함수, 5차함수 등등 고차함수 등이 있는데 1차함수와 2차함수는 중학교 과정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3차함수 또는 4차함수 또는 5차함수, 6차함수 이런 함수를 배우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접하는 문제들은요 대부분 다 3차함수와 4차함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나오는 게 아마 3차함수와 4차함수에 대한 개념만 알려줄 겁니다. 뭐 5차함수도 어렵진 않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근데 3차함수와 4차함수에 대한 이제 그 특징을 좀 더 파고들어가는 거죠.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자, 어떤 3차함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맞죠? 요 조건은 중요한 겁니다. 3차함수 ax 세제곱 넣으면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요. 가끔씩 문제에서 놔두려고 놔두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 포인트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양수라고 가정하자라고 한 겁니다. a가 음수면 이 그래프 모양은 다 뒤집으시면 돼요. 알겠죠? 요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양수라고 가정한 거고 자,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f'x 자, 이거 도함수가 하면 어떻게 나와요? 지금 책에서는 저거 준 건 없죠? f'x는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로 나옵니다. 미분한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일단 2차함수라는 거잖아. 3차함수의 도함수는 2차함수예요. 그럼 2차함수의 그래프에서 최고차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걸러간 2차함수의 형태가 생깁니다. 맞죠? 그러면 2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지점에 따라서 그래프는 세 가지가 생깁니다. 아,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그때 두 점에서 만나면 내가 뿔막뿔 이렇게 적었죠. 그리고 뿔 0 됐다가 다시 뿔 가는 거죠. 얘는 뿔 갑니다. 그냥 맞지? 이해됩니까? 이거에 따라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래 있는 원함수 그래프를 그린다면 플러스 나오는 시점에서는 증가. 난 이미 이렇게 수업을 해줬습니다. 마이너스 나오는 지점에서는 감소. 그리고 플러스 나오는 지점에서는 증가입니다. 됐어요? 이제 이거에 대한 활용 문제를 많이 접하고 나면 이제 공식처럼 요령 이런 것도 알려줄 건데 뭐 원점을 지나는 3차함수의 모양에서는 1대 루트 3, b가 있다 뭐 이런 건 내가 나중에 알려줄 겁니다. 지금은 그냥 간단한 내용부터 그 다음에
얘는요 플러스 됐다가 0 됐다가 플러스 됐죠. 그럼 플러스 됐다가 0 되는 겁니다. 0 되는데 요게 지금 잘 헷갈리니까 문제에서 접선의 길이를 0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보여준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증가되죠. 또는 뿔이니까 얘는 0 되는 지점은 없어요. 맞죠? 요 지점이, 요 지점도 어차피 뭐 y 값으로 따지면 뭐 1, 2 이래 되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1, 2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했을 때, 요 점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더 증가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판단해야 될 거, 요 뒤에 나온다. 요, 내가 지금 판단해야 될 거는 뭐냐면, 봐봐. 3차 함수에서 극값이 나오게 되는 지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됐죠? 다시 3차 함수에서 극값이 나오는 그래프는 얘밖에 없다고. 극대 극소로 가지죠. 얘는 극값이 아닙니다. 0이 됐다고 극값은 되지 않아요. 뿔마 돼버리면 극대, 마뿔이 돼버리면 극소였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가, 감소, 증가 형태 여기일 때만 극값이 가지고 3차 함수의 나머지 형태는 극값을 가지지 않아. 맞지? 그래서 문제에서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라고 얘기한다면, 자 중요한 거죠.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라면 3차 함수를 미분한 더함수 2차 함수를 구한 다음 2차 함수가 0이 되게 하는 해라부르 죠 보통 알파베타. 알파베타 값이 서로 다른 알파베타가 두 개가 생겨야 돼요. 알겠니? 또는 중근이 생기거나 해가 없어버리면요 극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나중에 너 정리할 때 어떻게 하겠어? 어떠한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면 이 3차 함수를 미분한 더함수 2차 함수가 생겼죠. 이 2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 생겨야 된다는 거야? 두 개가 생겨야 된다는 거야. 그럼 2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려면 판별식기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많이 이용할 겁니다. 알겠어요? 자, 뭐 뒤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쌤이 한꺼번에 엄청 적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3차 함수의 fx가 극값을 갖는다라는 말은 극대와 극소를 한꺼번에 가지는 겁니다. 보면 알겠지만 극값을 가지는 지점에서는 극대, 극소가 무조건 둘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맞죠? 두 점은씩이랑 뿔마, 마뿔이 같이 나오니까. 맞지? 그렇게 나온다. 그리고 f'x가 0은 판별식으로 쓰면 d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만 얘기했어요. 그럼 극값을 가지지 않는 조건으로 정리하면 이 조건을 구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우리 흔히 여사건이라고 그러죠? 맞지? 반대 기능만 잡아줘도 되고 또는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푸셔도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극값을 가지려면 3차 함수의 더함수가 2차 함수니까 해가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맞지? 그 진짜 두 개가 딱 나와야 돼. 서로 다른 실근 두 개가. 요게 중요한 내용이죠. 맞지? 1번이 네,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극값을 가질 조건을 구하고 반대 개념을 적어주면 되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4차 함수도 나오겠죠. 맞죠? 자, 4차 함수는 봅시다. 4차 함수는 자 형태가 조금 여러 개 나옵니다. 왜냐하면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해가 몇 개 나와요? 일반적으로 4개 나오지. 근데 4차 함수를 그리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더함수를 이용해서 부르겠다. 그럼 4차 함수를 미분한 더함수는 3차 함수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 2차 함수에서 3차 함수를 그려봤잖아. 맞지? 일반적으로 3차 함수는 굴곡이 두 번 생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굴곡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자, 그래서 3차 함수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항상 모든 그래프는 오른쪽 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굴곡이 두 번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쪽에서 그릴 때는 증가, 감소, 증가 이런 그래프가 생겨.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그래프로 갖다 놨을 때 얘가 x축이 이렇게 꺼서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더함수는 해가 3개나 나왔어. 그러면 마뿔, 뿔마, 마뿔이 나옵니다. 맞죠? 극값 당연히 가지죠. 극소 2개와 극대 하나를 가집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나와요. 한 실근 알파와 중근 베타를 갖는데, 그러니까 f 프라임 x는 3차 함수니까 해가 3개가 나와야 되는데 2개가 뭐다? 중근이다 이 말이야. 2개가 중근이면 x축이 접하겠죠. 3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래서 베타에서 뭐가 되면 중근이 되면 요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접하고. 맞니? 그러면 맞뿔뿔 나오죠. 그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는 극소 하나만 가집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또는 베타가 작다, 왼쪽에 있다 싶으면 여기서 밑에서 접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이해됩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그려서 x축만 그어주면 이해돼요. 자, 이렇게 되면 마마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내려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죠. 맞지? 이런 그래프가 형성된다. 그 다음 또 삼중근일 수도 있어요. 삼중근이란 말이 뭔 말이죠? 해가 다 똑같은 거야. 맞죠? 해가 다 똑같다는 말을 봐보세요. f'x 자체가 해가 x축에서 하나만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봐봐,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이건데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 맞지? 이게 해가 3개가 나와야 되거든. 이 해 3개를 쭉 밀어가지고 이 그래프를 쭉 밀어가 붙여버리면 얘는 요 두 개만 붙이면 아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했죠? 맞지? 얘가 여기로 가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얘들로 붙여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일반적인 그래프가 뭐냐면 x세제곱입니다. y는 x세제곱 그래프 그리면요,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8 나오고, 3 넣으면 27 나오죠. 0 넣으면 0 나오고요. 맞죠?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세제곱이니까 부호까지 다 바뀝니다. 맞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 맞죠? 알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 얘는 그 값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3중근이 나왔을 때는 f'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뿔이죠. 맞지? 극소 하나가 생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4차 함수가 원래는 굴곡이 몇 번 있어야 정상인데, 3번 있어야 정상인데 3중근이 됐다. 그러니까 f'의 그래프가 3중근이 됐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외우지 마. 외우는 거 아니야. 자, f'이 3중근이 됐다. 그러면 아, 이렇게 될 거고, 마뿔이니까 요 기준에서 2차 함수 모양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4차 함수가 2차 함수 모양을 띄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실근,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에요. 맞죠? 허근은 무조건 두 개로 나옵니다. 허근은 한 개가 없어요. 맞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뿔 말하는 걸 우리가 배워버렸기 때문에 허근도 무조건 탄쌍으로 나오죠. 두 개로. 그래서 한 실근과 두 허근이 나왔어. 이 말도 마찬가지. 어차피 한 실근이란 말 때문에 x축과 만나는 점은 한 개예요. 그럼 그래프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 요렇게 한 개에서 만나는 거죠. 그럼 전부 다 모양은 요런 식으로 극소만 나와. 이해됩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아, 문제에서 나타나는 게 그래프가 요런 종류가 있구나.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자, 아까 우리 포인트는 뭐였냐면 3차 함수의 포인트는 극값을 가지려면 이었어. 극값을 가지려면 도함수 2차 함수의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고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였는데 얘는 극값은 계속 나오거든요. 극소값이. 맞아요? 극소 없는 거 있어 없어? 극소 없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랑 아까 위에 있는 거 극소 없는 거 없죠? 그러니까 극소값을 가지기 위한 이런 조건은 없어. 단 극대값은 얘 하나밖에 없어. 얘 극대 나오죠? 이게 해가 서로 다른 세 개야. 맞지? 그러니까 해가 서로 다 달라야 나온다는 거야. 얘는 하나라도 중근이 되면 극소만 나옵니다. 극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얘도 3중근도 극소만 나오고 한 실근과 두 허근도 극소만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너가 제일 많이 묻는 건 뭐겠어요? 극대를 가지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하겠죠? 맞지? 그러면 극대를 가지기 위한 조건이란 말은 아, f'x 3차 함수의 해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돼야 돼요. 맞죠? 4차 함수 이 문제에서 애들 많이 틀려요. 낚이는 게 있거든요. 알겠니? 문제 풀어보다가 알겠지만 낚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4차 함수는 도함수 쓰면 3차 함수가 되고 3차 함수에서 해가 서로 다른 실근 3개를 가져야 극대를 가진다 이 말이야. 나머지는 다 극소는 가지니까.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일단 그런 식으로 형태는 나타난다 라는 거죠. 이해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형태 한번 볼게요.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는 그래프 뒤집으면 되기 때문에 별 내용 없어요. 말만 반대로 적으면 되겠죠. 자, 양수일 때 4차 함수는 무조건 극소값 하나는 가진대요.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극대에 대한 내용 가지고 문제가 언급된다. 극대를 가지려면 f'x가 0이 되게 하는 이 x의 값이 3개 나와야 돼. 3개. 중근 말고 서로 다른 게 3개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극대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는 아까 나머지 걸 다 구하는 게 아니고 극대를 가질 조건에 반대를 적어주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맞지? 이해됩니까? 극대 가지는 건 딸랑한 게, 극대를 가지지 않는 게 이렇게 나왔잖아. 맞지? 그럼 이걸 다 구하는 게 아니고 얘를 구한 다음에 반대 개념으로 답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렇게 표시된다. 만약에 음수이라면 5번에 극소를 가질 조건이죠. 왜냐하면 음수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요 놈을 가질 조건은 뭐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F'이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언급됩니다. 자, 근데 이 내용도요, 요 내용 정도는 3차와 4차를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언급하는 내용 맞죠? 그래프를 조금이라도 그릴 수 있으면 빠르게 이해될 겁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실제 우리 그래프 그리는 내용입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fx가 나왔어요. 볼 것도 없이 f'x 구합니다. 아까 내가 시작부터 f'부터 구한다 했죠. f' 구하면 3x 대고 플러스 15x 플러스 12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순서로 봤을 때 그 다음 표시해 준 게 뭐냐면 f'x가 0이 되게 하는 x값 찾아내라 했어. 맞지? 자, 얘 2차니까 인수분해하면 되죠. 0 되게 하려고 하면 진짜 더럽게 근의 공식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보통은 안 나옵니다. 자, 얘 3으로 묶어주면요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되고요, 얘 인수분해하면 3의 x 플러스 1 x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이게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4예요. 맞니? 이해됩니까? 그러면 잘 봐. f'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f'x의 그래프. 자, f'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형태예요. 맞죠? 그리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 두 점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이래.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의 특성을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 아, 얘는요, 뿔, 마, 뿔로 나오기 때문에 fx의 그래프는요, 개형입니다, 개형. 알겠어요? 실제로 내가 그리는 게 누가 더 높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이 fx의 그래프는 요 마이너스 4라는 지점이 있겠죠? x가 마이너스 4라는 지점. 이거 같은 라인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지금 이 선을 하셨지만 같은 선의 그래프를 그리면 안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쪽에서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프 그리더라도 뾰족점으로 그리면 망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증가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래프네. 이해돼요? 그럼 난 뭐만 판단해주면 된다? 일반적으로 그릴 때는 극대와 극소와 X절편 또는 Y절편을 많이 표시해주거든요. 맞지? 자, 딴 건 치우고 쌤은 극세, 극도, 극소와 극대만 정리합니다. 자, 극소는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죠. 자, X에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습니다. F 마이너스 1. 자, 1번입니다. 아직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5 마이너스 12 플러스 2입니까? 맞죠?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이가 마이너스 11은 마이너스 2분의 22죠. 플러스 2분의 15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자, 이번엔 뭐도 구하자? F-4도 구하자. 이게 더럽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64 맞나? 자, 마이너스 4 집어넣으니까 16 되죠. 약분하면 8 되죠. 8하고 15하고 곱하면 120 나옵니까?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8인가요? 플러스 2예요. 정리합시다.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112. 그럼 얘랑 붙으면 8. 그럼 얘랑 붙으면 10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의 y좌표는 10이야.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이해돼요? 그러면 세모는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그리는데, 자, 이거 집을 겁니다. 지금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려면 책에는 나와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면 맞죠? 마이너스 4일 때 얼마나 온다? 3, 4, 5, 6, 7, 8, 9, 10 여기 나오죠?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마이너스 3.5 나오니까 뭐 이 정도 나오겠네. 맞죠?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진짜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야. 맞죠? 당연히 XL편이나 YZ편을 비교하면 그래프의 XL편을 별로 안 구합니다. YZ편을 많이 표시하죠.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걸 지나면서 그려야 돼.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더 이상 파고들지도 않아요.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보고 아 이렇게 완만하다 이거는 내가 그린 거야. 실제 너가 볼 때도 너가 이렇게 그린 거잖아. 맞지? 개형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정확하게 그려줄 때는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뭐 개형만 알고 있어도 개형만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죠. 되겠습니까? 자, 좌표만 다 구해야 됩니다. 그럼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은 4차함수네요. 자, 5번에 이건 미분합니다. f'x는요 마이너스 4x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미분하면 0이죠. 자, 이거 인수분해합니다. 자, 근데 이거 0 대기하는 해를 구하락하면 일반적으로 3차 방식이잖아. 3차 방식 구하락하면 짜증나거든요. 자, 3차 방식 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조립제법입니다. 맞죠?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조립제법을 안 써도 되게 줘요. 왜냐하면 공통인수를 줘버리거든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4x로 묶어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렇게 x 중에 하나가 인수로 묶여버리면 실제로는 2차 인수분해 정도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풀 수 있다는 거야. 맞아요? 자, 이제 이게 0 대기하는 x의 값을 찾으라 했죠. 맞니? 뭐 있어요? 마이너스 1도 되고요. 0도 되고요. 1도 되죠. 되겠어요? 그럼 일단 아 얘는 3차 함수인데 음수로 시작했어요. 그럼 왼쪽 위에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리는 건 이건 누구의 그래프? f'의 그래프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해가 지금 몇 개 나왔다? 3개 나왔다. 그럼 x축에서 몇 군데에서 만나야 돼요? 3군데에서 만나야 되죠. 자,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0이고 이게 1이라는 거죠. 그러면 부호는 뿔마 나옵니까? 그럼 얘는 이제 라인 그려서 그리면 되는데 그냥 바로 할게요. fx는 일단은 증가 감소 증가 감소니까 증가 감소 증가 감소죠. 이해됩니까? 증가 감소 증가 감소예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라인만 잡아주면 요게 지금 뭐고 마이너스 1이고 이게 0이고 이게 1일 때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프 개형 끝났죠? 실제로 봐봐. 내가 이렇게 그렸다 해서 그래프 모양이 이건 아니에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이거는 그냥 내가 위로 볼로 아래로 볼로 이것만 표시해 준 것 뿐이야. 그래서 개형 가지고 너가 그린 개형을 보고 풀다가 틀린 애들 많아요. 알겠어? 무조건 좌표. 자, 그래서 F에 뭘 구합시다? 마이너스 1도 구하고 F0도 구하고 F1도 구해봅시다. 이 말이죠. F-1 구합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입니까? 또 플러스 2입니까? 플러스 3이가? 맞죠? 근데 1 집어넣어도 얼마예요? F-1이나 F1이나 같아요, 지금. 그럼 F-1하고 F1 둘 다 4로 나옵니까?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3 나오죠? 따라서 실제로 쌤이 그린 그래프가 맞는 그래프죠. 왜 여기, 여기는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되지, 높이가. 맞죠? 그래서 좌표 적을 때 쌤 그래프 정확히 안 그릴게요. 좌표 적을 때 요게 마이너스 1,4를 향하고 있어야 되고 얘는 1,4에 있어야 되고 얘는 0,3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요런 식으로 그려지면 그래프는 끝입니다. 당연히 뭐 x축 이렇게 그어주면 되죠. y축 이렇게 그어주면 되고.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문제죠. 그래프 그리기 쉽습니다. 알겠어요? 미분만 할 수 있으면. 자, 나오네요. 3차 함수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3차 함수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또는 극값을 가지지 않을 때 됩니까? 자, 3차 함수 극값을 가지는 조건 아까 얘기했는데 기억납니까?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미분한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극값을 가질 때라고 하면 f'x의 는 0에서 x의 개수가 몇 개? 두 개가 나오도록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외우는 식으로 많이 가는 거는요, 아 판별식 f'x의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야. 이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 외워지는 거고 나는 지금 외우라고 하는 거고. 맞죠? 근데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적다 보면.
자, 일단은 1번 정리할게요. 미분합니다. f'x는요, 3ax고, 플러스 12x, 플러스 15-3a죠. 맞지? 이놈이 뭐가 되면 된다? 해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된대. 그럼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판별식을 쓰겠다는 거죠. 맞지? 근데 누가 봐도 3이 있잖아. 좀 귀찮잖아. 맞지? 3 묶어내고 하자. 3 묶어내면요, a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a입니까? 자, 요거에 판별식 구해도 되죠. 어차피 앞에 있는 건 상수니까. 맞죠? 자, 요놈 판별식 구합시다. 판별식 4분의 d 적어도 되죠. 4분의 d는 b'제곱 4-a, c. 맞아요. 요게 0보다 크면 되더라. 이게 포인트인 거야. 그러면, 정리할게요. 요거 풀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고, 인수분하면, a-1, a-4는 0보다 크다니까, a는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a는 4보다 큽니다. 이래야 되죠. 맞지? 그래서 애들 답 적어서 다 틀립니다. 자, 어디서 틀렸을까요? A 조건을 안 잡아줬죠. 내가 얘기했어. 3차 함수라고 원거 몇 번이면 A는 절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 범위 안에 0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지? 그래서 여기서 0 빼줘야 돼요. 애초에 문제 조건, 첫 번째 시작부터 했어야 될 건 A는 0이 아니다 였어. 맞니? 두 번째 내가 풀어놓은 조건에서 판별식을 써서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 답은 어떻게 돼야 돼? A는 0보다 작아야 되고, 또는 A는 0 빼고도 가니까요. 다시 A는 0보다 커야 되죠. 0만 빠졌어요. 그리고 어디부터? 1까지고요. 또는 A는 어떻게 돼야 돼요? 4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요 안에는 숫자만 집어넣었다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극값을 가진다. 됐어요? 자, 2번은 다르지만, 다른 식이지만 만약에 1번하고 똑같은 식이었고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1번 문제에 다시 2번 뭐 이렇게 나왔다. 자, 극값을 가지지 않게 해라 라고 나와도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돼? 아, 이거 반대. A가 0이고요. 그리고 A는 이렇게 되면 되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적으면, 아, 얘 여기 있는 값은 극값을 가지지 않는 거, 요 값은 극값을 가지는 거. 그냥 반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극값을 가지지 않는 거를 그냥 쌤 판별식 D가 0과 작다 또는 같다 하시면 안 됩니까? 돼요. 되는데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으니까 애초에 그냥 반대 개념으로 푸는 연습을 하세요. 되겠죠? 자, 2번 봅니다. 자, 2번 보면 fx가 3차 함수예요. 그러면 f'x 극값을 가지지 않도록 되어있죠. 지금은 내가 d가 0과 작거나 같다로 풀어보긴 할 건데 웬만하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반대로 뭐 하세요? 알겠죠? 뭐 둘 다 보여도 되고 싫어하겠지만. 자, 3x고 플러스 2kx 마이너스 3k. 자, 이거죠. 어차피 여기에서 요놈 자체가 뭐가 돼야 돼? 이거의 해가 몇 개? 한 개이거나, 그러니까 중분이란 말이죠. 한 개이거나 부허근으로 나와야 되죠. 그러면 극값을 가지지 않아. 그래서 요 조건에서는 판별식 d 있으면 4분의 d 쓸게요. 4분의 d는 k제곱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k입니까?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 흔히 얘기하는 실근이 없다. 같으면 중근이니까. 그러면 k제곱 플러스 9k가 얼마 돼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k, k 플러스 9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k값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9하고 0입니까? 맞아요. 문제에서 틀렸나? 맞아요. 자, 이렇게 나오고 반대로 내가 하나 더 구해본다면 실제로 이거는 뭘로? 판별식 D 써서 0보다 크다 하니까 반대로 구해도 됩니다. 근데 2차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솔직히 이렇게 풀어도 되고 뭐든 상관 안 해요. 안 하는데 3차는 자, 미안. 3차식에서 만드는 2차니까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라? 무조건 반대로 계산해서 풀어야 돼. 너무 많으니까.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볼게요. 자, 보면은 얘가 구간이 설정돼 버렸어요. 어떠한 구간에서 얘가 극대값을 가지네. 뭐 어떠한 구간에서 또 극소값을 가지네. 그러면
딴 거 필요 없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부터 또 시작도 갑니다. fx가 나오면 뭐부터? f'부터 하는 거 맞죠? 자, 그걸로 시작합니다. 해볼게요. f'x는 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3x고 플러스 2a 제곱 x 마이너스 a 됩니다. 맞죠? 맞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0하고 1 사이에서는 극수고 x가 1보다는 클 때는 극대를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은 f'x의 두 해가 이거 0 되게 하는 두 근이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얘 음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게 f'x의 그래프. 맞죠? 그럼 여기가 지금 뭐가 돼야 돼요?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 맞지? 내가 뭐 베타가 더 크다 가정한다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에서 내가 마플마인 거는 확인했잖아. 맞지? 그럼 이 점이 지금 무슨 점이야? 극소죠?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 얘는요, 뿔마니까 뭔데요? 극대죠? 근데 극소는 0하고 1 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그냥 잡아주면 되죠? 아, 그럼 여기가 0이 있으면 되고요. 여기가 1이 있으면 되죠? 맞죠? 그리고 극대는 1보다 커야 되는데. 그럼 이거 또 성립하죠? 맞지?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됐나? 2차 함수 내용으로 따져서 그냥 뭐만 봐주면 돼요. 쌤, F0이요 밑에 있으면 돼요. F0이 아래쪽에 있으면 돼요. 그럼 무조건 마플로 넘어가겠죠. 당연히 뭐든 F1이 또 위에 있어야 돼. 그래야 중간에 한번 올라가잖아. 그래야 그 사이에 마플이 생기지. 맞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된다. 됐어요? 정리합시다. F1은, F0은 F0 뭔데요? F'0입니다. 미안, 쌤 잠적했죠. 이게 F' 그래프죠? F'0은요?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A입니까? 이게 뭐보다? 0보다 작으면 돼요. 아, 따라서 A는 0보다 크구나. 그 다음에 F'. 1이죠. 1은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여기 1 집어넣어 봐. 마이너스 3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a가 집어넣으면 얼마 되죠?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인가요?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게 뭐가 돼? 0보다 크면 되죠. 이건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합시다.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가면 되나? 이게 0보다 크다. 가장자리 값이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뭐하고 작거나 또는 A는 2분의 3보다 크면 되죠. 맞죠? 요거 둘 다 만족해야 이런 그래프 생길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걸로 정리하면 뭐가 돼야 돼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는 2분의 3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A는 0보다 커야 됩니다. 니까 답은 뭐가 돼야 돼요? A는 2분의 3보다 커야 되겠죠. 멜리 부동시 내가 뭐 이렇게 순식사 안 해줘도 되죠, 이제? 그 정도는. 됐습니까? 너가 배우고 있는 이 책이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우는 책 전체 중에서 완전 상위권에 있는 문제들로 돼 있는 파트죠? 지금 너희 수학 거의 다 배웠죠? 맞나? 수원, 수투, 확통, 그리고 미적. 근데 미적을 아직 안 했지만 거의 끝났잖아, 이제.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러한 내용은 뭐 부등식 정리 이런 거는 쌤이 지금 따로 정리 안 합니다. 모르겠으면 따로 오세요. 내가 봐줄 테니까. 그 다음 2번 봅니다. 2번. 2번 보면 fx가 3차식인데 5번에는 자 일단 미분부터 하자. 딴 거 뭐 치우고 미분부터 적읍시다. 더함수는요 3x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a-1입니까? 자, 근데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극소와 극대를 모두 가진대. 그럼 내가 이렇게 하자. 이거는 0이 되게 하는 근이 있는데 당연히 두 근이겠죠. 3차 함수 자체가 극대와 극소를 같이 가지려면 무조건 더함수인 2차 함수는 해가 두 개야 돼. 맞지? 두 근 알파와 베타가 있을 때 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f'x의 그래프이고 이때 이렇게 꺼버리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죠. 맞지?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게 얘가 뿔, 마, 뿔이기 때문에 맞니?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프는 안 그래요.
근데 요점이 뭐다 우리는? 극 대가 되고 요점을 보고 우리는 극소라 부르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면 극대와 극소를 이용해야 되는데 하필 이 문제가 극대 극소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야 되고 1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만족하는 F-1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요. 위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얘도 위에 있죠. 지금 만나는 점이 F'입니다. F'1도 양수가 돼야 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F'-1부터 구합시다. F'-1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F'-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 마이너스 2A가 플러스 A-1입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입니까? 맞아요. 이놈이 양수가 되면 돼요. 그 다음에 F' 뭐야? 1이죠? 1과 하면 얼마 돼요?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A 플러스 A 플러스 A-1인가요? 그럼 3A 플러스 2입니까? 3A 플러스 2가 뭐가 되면 된다? 양수면 된다. 따라서 요 조건 쓰면 A는 뭐보다? 2보다 작아야 되죠? 요 조건 쓰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커야 됩니다. 맞죠? 그럼 요거 두 개만 쓴다면 쌤, A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근데 요렇게 적으면 틀려요. 자, 왜 틀리냐면 잘 봐. 내가 구한 조건 틀린 거 있는지 봐봐. 내가 지금 말하는 조건 틀린 건지 보세요. 둘 다 양수야, 맞지? 맞니? 여기가 언제? 마이너스 1일 때고 이거에 플러스입니다, 양수가. 이때 이것도 뭐다? 플러스 1인데 이것도 양수예요. 맞지? 근데 X축이 이렇게 있으면요. X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극대와 극소를 가지지 않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진다라는 조건 때문에 판별식도 다시 구해야 돼요. 알겠니?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둘 다 양수다.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버렸으니까 너가 극대 극소 자동으로 가진다고 생각해버렸잖아. 근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적어버릴 수도 있죠. 내가 요 조건만 본다면 요것만 딱 보고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뭘로? 극대극소를 가질 수 있는 판별식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극대극소도 정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풀이 요게 1번, 두 번째 판별식도 정리해야 됩니다. F'에 F' 판별식 구합시다. F'은 판별식 쓰면 얼마 나와요? 4분의 2입니까 이거? 쓰면 A제곱 마이너스 3에 A-1이가 요거 해가 두 개 나와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돼요. 맞지?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됩니까? 맞죠? 이거 해고합시다. 답이 왜 이래 이거? 자 이거 해고하면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요? 자 이 그래프 모양 보려고 판별식 두 번 적히면 헷갈리나? 이거 2차함수 그래프처럼 만들어봐. 그러니까 내가 해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2차함수로 만들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4분의 9입니까 이거? 네.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3이죠. 네. 그럼 이거 지금 양수예요 음수야? 양수죠. 그럼 그래프 붕도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걸 만족하는 이거 는 0을 만족하는 해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안 되나? 이거 지금 다시 적으면 a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죠. 그럼 얘는 2분의 3콤마 4분의 3이니까 그래프가 붕 떠 있잖아 이렇게. 이게 2분의 3콤마 4분의 3으로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0이 되는 지점이 없대. 0이 되는 지점이 없다는 말은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고 위쪽에 있으니까 전부 다 A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성립하는 A는 모든 실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지금 1문제를 풀었어. 그러니까 이 답은 그냥 이걸로 끝일 겁니다 아마. 다시 대부분 애들이 이걸로 답을 풀었어. 근데 오늘 문제를 맞춰버렸네. 지금 답은 똑같죠. 이거 두 개 연립해봤자 얘 나오거든요. 답은 이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조금만 꼬여버리면 여기 조건이 바뀌죠. 그러면 이거의 공통이 내가 또 바뀝니다. 맞죠? 그러면 실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뭐 전혀 상관없게 해놨지만 실제로 판별식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다시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계속 얘기했어요. 3차함수와 3차함수의 그래프가 극소와 극대를 같이 가질 조건은 무조건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돼요. 누구의 판별식? F'.
알겠나? 서로다운 두 시그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겠어요? 자, 4차 함수 극감을 가진 조건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이게 낙는 문제로 많이 나오고 내신에서도 좀 언급됐고 모의고사 산수도 나왔었어요. 아까 내가 뭐라 했죠? 4차 함수는 무조건 극소는 가진다. 4차 함수는 모양이 어떻든 간에 어떤 그래프든 간에 무조건 극소는 가진다. 그러면 문제에서 극소를 가지기 위한 조건을 묻지 않아. 맞죠? 그러면 뭘? 극대를 가지기 위한 조건을 묻겠죠? 맞지? 단, 극대를 가지지 않으면 극소 하나만 나옵니다. 당연하겠죠? 극소, 극소로 나올 수 없잖아. 극소값이 두 개 나올 수는 없어요. 극소값이 두 개 나오려고 하면 무조건 중간에 극대가 한번 나와야 극소가 두 번 나오죠. 그래서 지금 얘와 얘는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2번은 지금 쉽게 나오겠죠. 1번만 구한다면. 1번 다 구한 다음에 반대로 적어주면 되잖아. 맞지? 자, 일단 1번만 정리하겠습니다. 1번. fx가 극대값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야. 극대값을 가지기 위한 조건. 얘는요, 일단 f'x는 0을 만족하는 x가 몇 개 나와야 돼? 세 개 나와야 돼. 서로 다른 세 마리가 나와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요 조건입니다. 그러면 정리한다. 잘 봐라. 이거 중요한 거야. 얘도 많이 틀린다, 일단. 볼게요. f'x죠. f'x는 4x3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4ax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문제도 아주 친절하게 조립제법을 쓰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줬어요. 왜? 3차 함수의 해를 구하려면 일반적으로 조립제법 하나씩 다 때려 넣어 보여야 되죠. 근데 여기 공통인수에 x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4x로 묶어낼게요. 그러면 다시 2차 함수가 나오잖아. 그래서 문제가 친절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렇게 나오죠. 맞지? 자, 그러면 잘 봐. 일단 x는 0이라는 게 여기서 x가 0이라는 조건이 하나 쓰이죠. x 하나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해가 몇 개 나오면 돼? 두 개가 나오면 되지. 이미 여기에서 한 개가 나왔잖아. 총 세 개 나오려고 하면 세 개 나오려고 하면 여기서 두 개가 더 나오면 되죠. 왜? 이게 단일하면 점점 떨어져, 분필.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에서 몇 개가 더 나오면 돼? 두 개가 더 나오면 돼, 맞지? 그러면 편한 번에 쌤, 여기서 두 개가 나오려면 난 뭐 쓰면 돼요? 판별식 쓰면 돼요. 그러면 얘 판별식 쓸게요. 쌤, 얘 판별식 쓰니까요. 판별식 d는 9 마이너스 4a가 되고 얘가 0보다 크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4a는 9보다 작아요. 그럼 A는 4분의 9보다 작습니다가 되죠. 맞지? 맞니? 근데 답이 아니에요. 자, 왜 답이 아니냐면 잘 생각해. 이거 나중에 4차에서 많이 꼬아. 이 문제 비슷하게 놓고 나옵니다. 뭔 말이냐면 내가 얘기하는 거는 X가 해가 3개라는 거는 이거 3개 다 뭐야 돼? 달라야 돼. 맞지? 근데 내가 지금 구한 건 여기 3개가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왜 앞에서 몇 개가 나왔으니까? 1개가 나왔으니까 로그 그렸잖아. 맞지? 근데 내가 말하는 거 안에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를 골랐는데 이 두 근 중에 한 놈이 0이면 내가 이걸 답을 구했어. 여기서 이 근을 구했다고. 근을 구했는데 하필이면 이 근 안에 0이 있어. 무슨 해? 앞에 있던 놈의 해. 그러면 하나의 실근과 하나의 중근이 나오게 되죠. 맞죠? 그러면 극대 가지 안 가죠? 안 가죠? 극대를 가지려면 f'의 해가 서로 다른 3개로 나와야 되거든. 따라서 여기서 0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해가 2개 나올 조건은 있지만 여기서는 해가 0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따라서 요 식에서 x에 0 대입하면 성립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게 x에 0 집어넣는데 이게 0 돼버리면 2차 방식이 는 0 된다는 거잖아. 내가 구하는 거는 는 0이 되기 위한 조건이니까. 실제로 이건 는 0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었는데 이 식이 0이 돼버리면 중근을 가지게 되거든. 따라서 이 식에는 0 대입하면 성립 안 해야 돼. 이거는 그냥 쉽죠. 0 대입합시다. 0 대입하면 얼마 돼요? 그냥 a만 넘죠. a가 0이 되면 안 된다야. 는 0이 아니고 성립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a가 0이면 여기서 또 x가 또 나오잖아. 공통인수. 그러면 중근이 나와버리죠. 맞지? 그래서 아, 절대 A는 0이 되면 안 되구나.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나온 조건은 얘랑 얘의 조건을 같이 써먹어야 되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요거 많이 틀려요. 알겠니? 자, 정리합시다. 그러면 1번 답은 어떻게 돼? A는 일단 0보다 작아야 돼. 0은 빠져야 되니까. 또는 A는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0 뺐죠 이제? 그 대신에 뭐보다는 작아야 돼? 4분의 9보다는 작아야 돼. 답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2번 답은 뭐 그저예요. 쌤, 2번 답은요 1번의 반대 개념이거든. 극소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극소가 하나만 존재한다는 말은 극대는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극소가 두 개 존재하려면 무조건 중간에 극대가 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극소가 하나만 존재한다 또는 극값 하나만 존재한다는 말은 극대값이 나온다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이 답의 반대로 뭐 적어주면 돼요? A는 뭐가 돼야 되고요? 0이 돼야 되고요. 또 A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4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요 놈의 반대로 적어준 거죠. 이해됩니까? 됩니까? 요런 식으로 된다. 실제 그래프 그리는 이 조건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요 내용 말고 내가 말하는 오늘 요 파트, 5강 파트. 알겠어요? 서단은 5단은 그 그래프 그리는 게 엄청 중요하고 그래프를 못 그리면 일단 뒤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알겠어요?